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매우 반갑고 또 중요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북한에 강제 송환하지 않고 그들을 옥류시설에서 생활 환경이 좋은 시설로 옮겨놓고 북한 정권을 떠난 주민들을 잘 대해주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한 달 전에 특정으로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중단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일을 하다가 현장 이탈한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특정으로 보도했는데 아무 언론도 이 소식을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튜브 보도가 이제는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소식은 국정원에서 이제 엊그제 탈북자 강제 북송을 지금 중단, 지연시키고 있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언론이 단독으로 이제 보도를 한 사실입니다. 이제 한반도에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진핑과 김정은 만날 때는 웃고 있는 모습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두 사람입니다. 특히 김정은과 시진핑은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인간 유형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애당초 시진핑 주석을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냥 너는 싫다. 인간적으로 매우 싫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짝사랑하면서 시진핑은 완전히 이제 나쁘게 보는 것이고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따위를 인간 취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시 주석이 김정은을 왜 만났겠습니까? 트럼프가 먼저 만난다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야 트럼프 만나기 전에 나한테 오지 않으면 너 가만 안 둔다고 협박하니까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만난다고 발표를 한 이후에 바로 중국에 기어들어가가지고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거의 7, 8년 동안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의 애걸복걸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김정은이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현승월이가 모란봉 악단을 이끌고 중국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이징까지 갔다가 시 주석이 그런 공연을 안 본다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중국을 욕하면서 되돌아왔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김정은이는 그때 뭐라 했습니까? 현승월이가 아주 잘했다. 이런 또 헛소리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과의 관계는 애당초 서로 이제 불편한 관계이고 굉장히 이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그런 관계인데 최근에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이가 중국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러시아에 빌붙어가지고 돈벌이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필요한 최첨단 군사 전략 자산들을 북한에 끌어오기 위해서 푸틴과 아주 붙어먹었습니다. 여기에 시 주석이 굉장히 지금 열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 정권의 붕괴의 키맨은 누굽니까? 미국의 트럼프입니까? 아닙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입니다. 중국이 결심하는 순간 북한은 바로 망합니다. 바로 망해요. 어떻게 망하냐? 경제적으로 탁 막아버리면 그것도 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탈북자를 북한에 송환 안 시키면 바로 북한은 망합니다. 지금 탈북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신의주 평안북도 양강도 일대가 홍수 피해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탈북 방지용 구조물이 싹 다 그냥 휩쓸려 사라졌고 아직 북한은 이걸 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신의주에 수해 복구 건설을 위해서 수십만의 북한 청년들이 내륙에서 다 끌어 올라왔습니다. 자 이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금 무더기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고 중국 정부는 이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전부 다 끌어다가 일정한 시설에 모아놓고 사람 대접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이건 뭐냐 이제는 김정은 정권은 우리 편이 아니고 그 정권을 반대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은 중국인 들이 그들을 적대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 북송을 이제 막 중국이 임시로 막고 있지만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 모든 탈북민은 유엔 인권 난민 기구에 우리 중국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례, 보편적인 관례에 맞게끔 중국은 이들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순간 김정은 정권은 바로 망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임시긴 하지만 탈북자를 지금 안 보내고 있다는 것은 자 코로나 풀린 이후에 600명이 가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탈북자 강제 송환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고 한반도의 대변혁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중국 정부가요 대한민국 국민의 중국 비자를 무비자로 지금 다 전환시켰습니다. 역사적으로 한중 관계가 좋아도 항상 한국인은 비자를 받아야만 중국에 갈 수가 있고 또 많은 돈을 비자 받는데 써야 했습니다. 자 이제 무비자가 됐어요. 자 중국이 무슨 아무런 생각도 없이 뭐 아무런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호의를 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중국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우리 동맹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북한인들이 비자는 다 막고 있습니다. 이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이런 때가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정말 신뢰 있는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사람들을 저 짐승보다 못한 저런 악의 상태에서 한중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구출해야 된다. 뭐 사회주의냐 무슨 뭐 민주주의냐 그게 떠나서 일단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저 상태에서 우리가 방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중이 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완전 중단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동안에 북한의 민주화, 변화, 통일 모든 엄청난 급변사태를 우리 대한민국 주도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매우 중요한 소식 우리가 제일 먼저 이걸 감지를 했고 이제는 모든 언론들이 이걸 확인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시키기 위한 뭐 중국을 갖다 압박하고 막 중국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한중 간의 신뢰 구축을 통해서 사람을 위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위한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구출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한중이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될 그런 타이밍이 왔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